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습기 기술입니다. 제품 전면에는 노비타라고만 적혀 있는데요. 측면에 이쪽에 스티커를 보게 되면은 모델명이 DH-111YB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끝에 B가 아마 블루 색깔을 표시하는 것 같고요. 일단 고장 증상은 전원 코드를 꽂으면은 삑삑삑 이렇게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 앞에 보면은 그 디스플레이 표시등이 있는데요. 표시등이 전체적으로 불이 깜빡깜빡깜빡 합니다. 제가 코드를 꽂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코드를 제가 꽂았습니다. 지금 잠시 들어보시면은 삑삑 하는 소리가 계속 나죠? 자, 삑삑삑삑 하는 소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지금 램프가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표시등이 불이 깜빡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명을 잠깐 꺼볼게요. 자, 제가 조명을 잠깐 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삑삑삑 하면서 램프가 전체적으로 뭐 온 버튼 누르지도 않았는데 플러그를 꽂자마자 전체적으로 램프가 깜빡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원 램프는 깜빡거리지 않고 나머지 부분이 다 깜빡거리죠. 자, 제가 다시 조명을 좀 켤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현미경 쪽으로 옮겨 가지고요 수리를 진행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플러그 뺄게요. 제품을 분해를 해서 현미경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잠깐 보시면은요 220이 이쪽으로 들어가죠. 220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쭉 패턴을 타고 이렇게 이동하죠.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와서 이쪽 휴즈, 이렇게 와서 휴즈를 타고 이쪽으로 넘어가고요.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 조인트가 하나 있죠. 점프가 있습니다. 점프. 점프를 타고 넘어가서 여기에 다이오드가 4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다이오드 네 개가 있고요. 얘가 220 교류를 AC로 바꿔주는 브릿지 다이오드인 것 같습니다. 다이오드 네 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이오드에서 직류로 만들어서 이쪽 콘덴서 두 개가 있죠. 이 대전압 콘덴서로 사용이 됐고요. 그렇게 되고, 이쪽은 아무래도 RCD 스노브 헤르인 것 같습니다. RCD 스노브 헤르고, 넘어가서 이쪽에 지금 보면은 그 PWM 파워 스위치가 하나 있죠. 여기에서 스위칭을 해서 이 트랜스를 통해서 아마 2차측으로 넘겨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차측은 지금 뭐 구조가 간단하죠. 여기 다이오드 두 개, 여기 보면 제너 다이오드가 하나 있네요. 제터 D로 나가는 거 보니까 여기에 제너 다이오드가 하나 보이죠. 소자가 몇 개 없네요, 2차단에는. 자, 일단은 휴즈를 한번 검사해 볼게요. 자, 휴즈에, 이 쇼트 검사를 해보면은요. 자, 정상이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휴즈가 정상이라는 얘기는 1차단은 대부분 다 정상이고요. 2차단부터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2차단이 이쪽이라고 그랬죠? 트랜스를 통과해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죠. 자, 트랜스를 통해서 넘어온 신호가 이 그 쇼트기 다이오드를 통해서 깨끗한 직류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쇼트기 다이오드 2차단에는 뭐 몇 개 없죠. 이 쇼트기 다이오드 두 개 하고 여기에 조그맣게 제너 다이오드가 하나 보이네요. 그죠? 네, 제너 다이오드가 하나 보이는데 일단 이거 체크를 한번 해 볼게요. 여기 쇼트기 몇 개 없으니까 지금 뒤집어 보면은 여기죠. 초점이 안 맞네요. 조금 조절을 하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쇼트키 다이오드가 있죠. 여기 트랜스에서 넘어와서 여기 쇼트키 여기 모양을 그려놨는데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여기는 보니까
0.18, 그죠? 0.18 정도 나오죠? 0.18이면은 정상입니다. 보통 0.2에서 0.3 정도 돼야 조직의 다이오드가 정상인데, 오차가 조금씩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옆에 게, 찍어볼게요. 지금 얘가 불량이네요. 0.001. 불량이죠? 조직의 다이오드 여기가 불량이네요. 지금 보니까 얘가, 지금 쇼트킷 다이오드고, 여기 12V라고 적혀, 이게 12V 라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여기 코일이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넘어와서, 요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게 5V네요. 5V 라인. 이쪽 쇼트키가 5V고, 이쪽 쇼트키가 12V 라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12V 라인에 지금 쇼트가 나옵니다. 그쵸? 예, 12V 라인에 쇼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쉽게 뭐 끝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 쇼트키 다이오드 하나가 나간 것 같고,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나머지 한번 볼게요. 이쪽에 제너 다이오드가 하나 있으니까, 제너 다이오드 한번 잠깐 검색해 볼게요. 이쪽에, 여기네요. 그죠? 제너 다이오드는 0.7.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너 다이오드는 정상이고요. 나머지는 뭐 2차 측에서 특별히 고장 날게 없습니다. 부품이 몇개 없어가지고, 그쵸? 부품이 뭐 요게 답니다. 굉장히 뭐 작아서, 일단은 이쪽에 있는 쇼트키 다이오드 제거하고 교체를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이오드 제거한 거고요.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쇼트 값 나오죠? 0.001. 예, 다이오드 쇼트입니다. 얘가 뭔지 한번 볼게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SR1100입니다. 그러면 자재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부품을 찾아보니까요. 지금 동일한 게 없고, 지금 보니까 이 SR1100은 1A 짜리고요. 1A 최대 100V. 그리고 여기 2100이 있습니다. 2100은 2A 짜리인데, 동일한 게 없어서 2100으로 2A 짜리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V 쇼트키는 고장은 아닌데요. 이것도 그냥 같이 교체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A 짜리로 바꿔주도록 그렇게 할게요.
조금 전에 지금 보시는 요 쇼트기 다이오드 쇼트기 다이오드 두 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원래는 쇼트기 다이오드 요거 하나 12V 라인에 있는 SR1100이라는 1A짜리 쇼트기 다이오드인데요. 이 부분이 쇼트가 나서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12V 라인의 쇼트기 다이오드를 교체를 했고요. 옆에 5V 라인 쇼트기 다이오드는 정상적인 건데, 뭐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5V 라인의 쇼트기는 뭐 괜찮지만은 선제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5V, 12V 라인이 틀려서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냥 둘다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쇼트기 다이오드가 정상적으로 다 교체가 됐고요. 이상 없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원을 제가 넣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20V 전원 커넥터는 지금 연결을 했고요. 자, 파워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파워 온. 자, 불이 들어왔다가 나갔죠.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온 오프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온 오프. 온오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버튼 눌러볼게요. 캐논 버튼 파워 온. 자, 릴레이가 붙는 소리가 나다가 삐삐삐 하죠. 지금 여기 두 번째 보면 빨간 램프에 불이 들어와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그 물통 주의 센서, 물통 그 물 감지 센서가 연결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에러가 뜨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품에 PCB를 결합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아마 정상적으로 잘될것 같습니다. 자, 전원 잠깐 끄고요. 오늘은 뭐 간단하게 지금 2차 측에 12V 라인에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지금 두개다 교체를 했는데 12V 라인에 쇼트기 다이오드 하나 나가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됐던 그런 경우입니다. 수리는 잘된것 같고요. 그러면은 제품에 조립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요 PCB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제가 사진을 하나 열었습니다. 오늘 수리한 것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간단해서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추가적으로 뭐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처음에 제품을 분해를 해서 PCB만 유관 검사를 했을 때, 뭐 특별히 뭐 터지거나 뭐 변형이 오거나 한 부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뒷면도 잠깐 볼까요? 뒷면에도 마찬가지로, 약간 습기로 인해서 패턴이 부식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문제가 될 정도의 사항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 전면부나 후면부를 봤을 때뭐 이상이 있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그 여기 휴즈가 있죠. 휴즈 양단을 체크를 했을 때 휴즈가 끊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도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휴즈가 정상이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 전원 공급 장치의 1차 측보다는 2차 측을 먼저 점검하는 게 빠릅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휴즈가 정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트랜스의 기준으로 해서 트랜스의 2차 측 이쪽이죠. 여기 트랜스가 있고 여기 포토커플러가 있으니까 이렇게 쭉 보면은요. 여기 이쪽이 2차 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2차 측에 이그 쇼트기 다이오드 지금 보면 요렇게 하나 요기 하나 쇼트기 다이오드가 있는데 이 부분을 검사를 해보니까 쇼트기 다이오드 두개 중에 하나가 쇼트값이 나왔습니다. 쇼트값이 나와서 이그 쇼트기 다이오드를 교체를 하고 수리가 완료된 그런 상태인데요. 제가 여기 이 수리를 다 하고 나서 이쪽에 그 소스단하고 그 다음에 이 드레인단 이쪽에 접지 저항 값을 찍어 보니까 정상 값이 보통 한 4메가 정도 이상 정도 나옵니다. 4메가 이상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쇼트키 다이오드를 교체하고
간단하게 수리가 끝난 그런 경우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 흔히 이렇게 쉽게 끝나는 것 같아 꿀수리 꿀수리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쉽게 끝나면 정말 좋죠. 그래서 뭐 수리는 너무 간단해서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제품을 분해한 김에 요그 기판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그림을 잠깐 한번 추가를 해서 그려놨는데요. 지금 이 기판에 이쪽, 지금 보시면 이쪽 AC인이라고 해놨죠. AC인을 통해서 220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220이 들어오면은 하나는 이렇게 펜 쪽에 가서 대기를 하게 되고요. 여기 펜이 이렇게 펜을 꽂을 수 있는 커넥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콤프를 이렇게 꽂아주는 커넥터가 연결되는 부분인데, 220이 들어와서 하나는 펜 쪽에 하나 대기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콤프 쪽에 하나가 대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220이 한쪽은 이렇게 들어와서 릴레이에 대기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쪽 릴레이, 콤프 쪽 릴레이, 여기 하나는 펜쪽 릴레이입니다. 펜 릴레이에 대기하고 하나는 콤프 릴레이에 대기하고 이렇게 대기가 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 릴레이를 제어하려면 12V, 지금 사용하는 게 12V 릴레이에 쓰기 때문에 12V를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20을 가지고 여기 릴레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마이콤에서 쓸수 있는 5V를 생성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교류를 DC로 바꿔주는 전원 공급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지금 이제 트랜스가 있고 이 여기 보면 LNK364PN이라는 이쪽에 우리가 그 PWM 파워 스위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 요게 PWM 파워 스위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220이 이렇게 들어와서요. 뭐 여기는 그 CNR이니까 바리스터죠. 바리스터를 통해서 이렇게 가서 서미스터가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서미스터가 우리가 직렬로 연결되고 바리스터는 이렇게 백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서미스터가 없이 여기는 10옴 저항을 썼습니다. 서미스터 대신에 10옴 저항을 써서 교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다이오드 4개가 있죠. 여기 보면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해놨는데 뒷면에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죠. 여기 보면 다이오드 하나, 둘, 셋, 넷. 이 부분에 다이오드가 지금 보시면 이쪽에 브릿지 다이오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브릿지 다이오드에서 만들어진 DC가 이렇게 보면 대전하 콘덴서죠. 대전하 콘덴서를 거치게 되고요. 대전하 콘덴서를 거쳐서 이 트랜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LNK364PN이라는 PWM 파워 스위치에서 스위칭을 해서 이 드레인 쪽으로 이제 출력 스위칭을 하겠죠. 스위칭을 해서 이 트랜스포머의 2차 측으로 신호가 넘어오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여기 아까 우리 그 쇼트가 나 있던 12V의 쇼트키 다이오드. 그러니까 이 쇼트키 다이오드에서 이제 직류로 배단해 주겠죠. 그래서 12V 쪽에 쇼트키 다이오드가 아까 쇼트 고장이 나서 불량이 나서 이제 여기를 교체를 했고요. 그래서 12V는 릴레이 여기 사용하는 릴레이에 전압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한 12V가 이렇게 진한 남색을 따라가 보면은요. 여기에 12V 한쪽에 가 있죠. 그렇죠? 12V에 가 있고 12V가 대기한 상태로 있다가 우리가 그 컨트롤부에서 우리가 이제 이 베이스 단자 여기 보면 노란색과 연두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요게 그 우리가 그 제어부 컨트롤부에서 신호를 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콜렉트 쪽에서 에미터 쪽으로 흐르면서 전류가 흐르면서 릴레이가 붙겠죠. 릴레이가
이쪽에 되어 있던 게 이렇게 펜 쪽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우리가 콤포 쪽을 돌리기 위해서 릴레이가 떨어져 있던 게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V 이 릴레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쪽 12V 셔터키 다이오드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5V는 마이콤에 우리가 전압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5V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5V가 이렇게 생성이 돼서 이 5V가 쭉 타고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죠? 여기는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마이콤이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쪽이죠. 제어부 쪽이죠. 그래서 구조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220이 들어와서 펜이나 콤프 쪽에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220이 한쪽은 릴레이에 펜 릴레이 그리고 콤프 릴레이에 각각 한쪽에 대기하고 있다가 전원부에서 만들어진 12V를 가지고 제어부에서 신호를 주게 되면은 스위칭 우리 MPNTR의 스위칭 동작에 의해서 릴레이를 붙여주게 되면은 펜과 콤프가 돌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간단하고 한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5V는 이제 그 쇼트키가 고장이 안 나다 보니까 처음에 전원을 꽂았을 때 전체적인 그 LED나 이런 부분에는 이제 컨트롤 부분이니까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12V 릴레이나 이런 제어하는 쪽에 이제 고장이 나다 보니까 들어왔다가 차단되고 들어왔다가 차단되고 하면서 깜빡깜빡깜빡 하면서 아마 고장이 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물로 돌아가서, 최종적으로 잘 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조립을 완료하고요.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전원을 꽂아 놓은 상태입니다. 한번 켜서 보여드릴게요. 자, 파워 온. 자, 켜졌고요. 지금 여기 제가 화장지를 하나 찢어가지고요. 바람 노는 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지금 습도도 지금 40%돼 있는데 누르면은 조정이 잘 되죠? 예, 이상 없이 잘 됩니다. 수리는 잘된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